자, 감동의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45번째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 이제 2부 순서를 시작할 때 함춘호 선생님을 한 곡을 더 하시기로 자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좋아요? 네, 밤새고 싶어. 밤새지 마라 말이다. 참 재밌네요. 네. 재밌어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들어도 네. 그 상황에 몰입되고 하면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사실은 이게 무슨 대본이 있다거나 물론 사연은 대본을 저희가 읽죠. 근데 그 외의 멘트는 아무런 대본이 없는 그래서 아마 참 이렇게 자유롭게 방송을 한다는 게 우리 TBS에서 이 라디오 프로를 진행하시는 함 선생님 입장에서는 물론 거기도 이제 자연스럽게 하십니다만은 진짜 여긴 사연만 네. 있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다 없어요. 저희는 그걸 엉망이라 그러죠. 굉장히 엉망으로 하는 거야. 엉망이야. 근데 어쨌든 한 1년 가까이 하고 있어요. 네. 프리스타일. 프리스타일. 자, 그러면 세 번째 사연을 네. 우리 저 박병창 부장께 좀 부탁드리죠. 예, 세 번째 사연 읽어드릴 텐데 내용이 좀 길어서 사연 주신 분께 양해를 구하고 중간중간에 조금 네. 정리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은 투기나 로또라고 생각을 하고 주식한 지가 2년 반 정도 되는 50대 초반의 전업주부입니다. 6개월 정도 폭락하기 전에 들어가서 뭐 폭락할 때는 작년에요. 탈출의 의미를 뒀었고 그래서 뭐 손실도 좀 났고 이런 내용들을 좀 쓰셨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마이너스에는 의미를 두지 않고 있고 뭐 즐겁게 살고 계시다 이런 내용을 좀 쓰셨고요. 고민 앞서 뭐 아들 소개, 아들 고민을 좀 올려주셨는데요. 아들이 지금 공군에 입대한 아들이 있습니다. 지금 남편과 제2의 신혼을 보내고 계신다라고 하고 있고요. 남편이 50대 중반이라서 뭐 한 5년 정도 더 있을 것 같고 직장에서는 본인께서는 한 15년째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뭐 크게 돈을 벌고 있지 않지만 노후에 관련돼서 크게 솔직히 걱정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대출 없는 집에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거 모르고 살고 있는 건강하고 평탄하게 살고 행복하시던가요, 있는 그렇죠? 예, 그런 내용을 좀 쓰셨어요. 아들 한 분인 것 같고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쭉 써주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이제 주셨습니다. 아들이 고민이라는 건데 아들의 고민이 내용도 좀 줄여서 읽어주시죠, 뭐. 지금 MZ세대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보다 모든 면에 더 잘 살 것이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세대만 하도 부모님의 서포트를 받고 학력이든 재력이든 모든 면에서 부모보다는 낮게 살고 있지만 저희 아이들은 부모보다 고학력도 경제력도 부모 수준을 넘기기가 힘들 것이라는 그 말에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 같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군대에 있는 아들을 보니 이 녀석이 사실 재수라고 소위 인서울대학교에 가서 겨우 뭐 군대 재수라는 것도 하고 필수코스라고 하면서 군대로 도망치게 돼 가버렸습니다. 이런 내용을 쓰셨고요. 군대에서 두 번 정도의 기회를 더 가져볼 거라고 꼭 성공했다는 큰 소리 치고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서는 한다는 공부는 등하시하고 언제부터인가 일과 후에 일과 시간에 동기들에게서 들은 비트코인이나 미국 주식 등 이런 얘기만 저랑 통화하고 계속 전하는 겁니다. 참 요즘 군대에서는 핸드폰을 일과 후에 사용이 가능해서 미국 코인이나 미국장에서 투자가 편하다고 합니다. 군대 가기 전에 아들은 워낙 이런 경제 쪽에서 일도 관심이 없어서 일부러 은행이고 증권사고 손붙잡고 끌고 가서 이런 건 이런 거다 설명해 주면 몰라 나는 관심 없어 뭐 이랬는데 이렇게 관심이 없던 아들이었는데 며칠 전에는 갑자기 결론은 내가 직접 투자를 해야겠어 라고 폭탄 선언을 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다 스스로 할 일이지만 부모 마음에는 아직 어리기만 하고 과연 직접 투자를 맡겨도 될까 싶기도 하고요. 세상 물자리라고는 대입 공부와 본인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덕후로만 살다가 갑자기 테슬라가 폭락했어, 비트코인이 올랐어 이런 이야기만 계속해야 되니 엄마로서 너무 불안합니다. MZ세대의 소위 유일한 경쟁력 상승 사다리인 주식이나 코인 등에 집중하는 것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요즘 20대들이 그렇듯 모든 것을 엄마 아빠의 결정을 바라고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잘 자라주시기만 했던 녀석이 갑자기 뭔가 자기 뜻대로 한다고 하니 언젠가는 저희 부부에게서 벗어나서 스스로 모든 것을 하도록 맡겨야 되는 하는데 지금이 맞나 싶어서 하는 겁이 나는 것도 사실이에요.
자, 이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게다가 타고난 성향도 남편도 아들도 뭐 마마보에 가까운지라 아들의 폭탄 선언이 좀 두렵기도 합니다. 주식은 그렇게 돈을 벌겠어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게 아닌 것 같아 공부를 하다가 직접 투자를 해보겠어 하고 시작해도 좋을 것 같아. 아무것도 모른 채로 남들 따라 하는 것은 좀 위험할 것 같아. 예를 들어 테슬라가 어떤 기업인지 경쟁업체는 어딘지 배당은 어떤지 등등 이런 것들을 모르고 할까봐 걱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 때까지 지금처럼 여유가 생기는 금액은 엄마가 내 ISA 계좌에 배당 종목으로 차곡차곡 조금씩 모아줄게 라고만 마무리했지만 20살 넘은 아들을 믿고 맡겨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은 더 제가 단도를 해줘야 되는지 고민입니다. 아들의 성향을 제일 잘 아는 게 부모이지만 제일 모를 수도 있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저처럼 제2의 신혼으로 지내고 계신 작은 오빠 같은 김프로님께 또 또래 아들이 있으신 첫사랑 교회 오빠 같은 박세정은 오늘 안 나오셨네요. 두 번째 질문은 윤대현 교수님께 여쭤봅니다. 제가 갱년기가 너무 빨리 와버려서 왕년이 된 지도 몇 년이 지났어요. 게다가 몇 년 전에 집안에서 부부간에 좋지 않은 일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 저도 남편도 간혹 숨을 쉬기 힘들 정도의 답답함을 느끼는 공황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깊은 잠을 못 자고 30분, 1시간 단위로 잠을 깨는데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인가요?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 했는데 물론 심할 때보다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한 번씩 그때 심정으로 욱하고 올라올 때는 너무 견디기 힘들거든요. 조심스럽게 이것도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뭐 그래도 그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네, 예, 건강 상담을 먼저 좀 할까요? 네, 공황 그러면 이제 너무 좀 세니까 이런 비슷한 고민으로 오시는 분들 많은데요. 네. 이게 이제 불안 반응이 좀 강하게 생겼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네. 되고요. 이게 불안이라는 거는 그 병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중요한 힘 중에 하나죠. 놀고 싶어도 공부해. 저 사람 매력 있어 보이지만 좀 위험하니까 만나지 마. 뭐 술 덜 먹어 이런 거 다 불안이라는 게 하는데 이게 적당하면 좋은데 인생을 살면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측면의 지혜가 늘다 보니 거기에 이제 호르몬 변화도 스트레스에서 예민도가 오르면 좀 이런 숨을 쉬기 힘든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생겼다기보다는 뭐 그런 좀 반응이 세진 건데 뭐 당연히 뭐 좋은 음악도 듣고 산책도 하고 이런 걸로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계속 좀 있으시다면 일단 약물 치료를 받으러 가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똑같이 좀 이게 진짜 좀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감기가 심한가 독감인가 내과 가는 것처럼 제가 뭐 병원 가보라는 얘기는 잘 안 들으시는데 이게 왜냐면 이게 저기 되게 불편하고요. 이 증상이 증상을 만들어요. 이게 마치 트라우마처럼 경험을 하거든요. 공황장애. 그래서 네네. 그래서 뭐 공황장애는 아니십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느낄 수 공황장애까지 너무 진단을 내리실 필요는 없고요. 전문가 한번 찾아가셔서 한번 이게 계속 좀 치료가 필요한지 편하게 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밤에 이렇게 숨이 쉬기 힘들면요, 당연히 깊은 잠을 못 자는 거는 연결되어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네 그 근처에 상담 네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생활 치료로는 뭐 이게 그 코로나 때문에 하던 운동도 못 하고 만나던 사람도 못 하고 그런 측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좀 내 라이프 스타일 측면에서 좀 균형이 깨지지 않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의외로 가벼운 산책이라도 우리 함춘호 선생님의 좋은 음악을 들으면 30분씩만 이렇게 해도 약만큼 효과가 있다는 것도 있는데 약도 드시면서 그것도 하면 훨씬 효과가 좋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네. 두 개 중에 하나를 뭐 하겠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것도 효율성. 갱년기하고도 이런 게 관련이 있어요. 엄청나게. 그래서 내부적 스트레스라 그래갖고요. 네, 호르몬 변화는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꼭 스트레스하면 외부적인 것만 생각하는데요. 네. 아니 오늘이죠. 오늘 저희가 또 녹화를 좀 하고 이제 저 사무실에 올라가려고 나갔는데 그 중년 여성 팬 두 분이 오셨어요. 예예. 예, 두 예. 분이 이제
초등학교 동창이시래요. 그래서 네. 지역을 물어보니까 성북구 그 석계 이쪽에 네, 계신 네. 분들이 두 분이 오셔서 이제 사진도 찍고 뭐 이렇게 대화 그래서 대화를 한 10분 정도 했는데 그 갱년기를 넘기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3프로TV를 보면서 그렇게 무리하지 않는 정도의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갱년기를 굉장히 잘 극복했다고 그런 감사의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반갑더라고요. 근데 3프로가 저희 시장의 경쟁사인지는 제가 오늘 또 처음 알았네요.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보다 두 살인가 세 살인가 많으신 분들. 네네. 네. 근데 그냥 그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 일들이죠. 아 그럼요. 이거는 뭐 제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아 저는 그 스트레스 증상 없는 분들 개인적으로 안 좋아합니다. 무디다는 얘기고 그런 매력 없죠. 그렇죠. 네. 네, 저는 좀 요즘 같은 세상에 잠도 좀 안 오고 좀 답답도 하고 기본적으로 그래야 저는 친구하고 싶습니다. 아, 근데 제가 요즘 그러니까 아, 교수님하고 친구할 수 있겠네요. 같이 봐야 돼요. 두 분만 보면 반칙입니다. 아, 아티스트신데 당연히 그러시겠죠. 하트 비용입니다. 아, 그 우리 박병 사무장께서는 아들이 없고 딸이 시험 네. 잘 봤대요? 올해 수능 안 보셨나? 저 수시라서 수시랬지, 수시. 네, 면접만 봤습니다. 면접. 네. 근데 뭐 왜 딸들은 그렇죠? 아빠한테? 왜? 교수님 딸들은 왜 아빠한테 아빠 네. 무시하고 엄마 편만 들고 세상의 모든 딸들이 다 왜 그렇죠? 그거 저기 따로 한번 여기 또 딸이 없으시잖아요. 네. 저는 우리 딸이 한다면은 저는 하라고 할 것 같고요. 어. 대신 가이드라인만 주고 그 안에서 하라고 저는 권하고 싶은데 이분은 좀 걱정을 많이 하시네요. 정말 금쪽 같은 아들이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내용을 읽어보면 이분한테 이번 고민은 엄청 기신데 주식 고민 아니고요. 그냥 엄마의 마음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머니 이제,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이제 혼자 계시기 때문에 그냥 안부 겸 전화 아침에 드리면 이제 교회 다니고 그래서 저한테 기도를 해주시는데 기도 내용이 긍정적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이가 뭐 그래도 이렇게 잘 건강하고 뭐고 이렇게 뭐 의사로 잘 살고 이게 아니고요. 다 걱정이야. 그렇지. 오늘 사람을 만나서 뭐 어두운 곳에 안 하게 해주시고 뭐 안 하게 그게 모성애고 그 엄마 가끔은 솔직히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하시니까 네. 아이고 지쳐라 이럴 때도 네. 있는데 사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아드님이 관심도 없다가 네. 아마 군대에서도 같이 이렇게 가셔서 주식 얘기를 많이 하나 봐요. 네. 동료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를 하고 좀 되려면 직접 투자를 내가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예. 경제관념도 생긴 예. 거고 예. 독립심도 생긴 예. 거고 예. 그런 것 같아요. 긍정적인 것밖에 없는 건데 예. 엄마니까 다 걱정이 되는 예. 거여서 예. 이거는 그냥 정상이다. 엄마한테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도 예. 네, 쓸데없는 얘기인 게요. 예. 걱정을 안 하면 엄마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우리는 솔직히 이런 사연 보면은 네. 어떤 사연 아, 요즘 군대 좋아졌구만.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송기룡 부사장의 3프로TV 강의가 출시된 이후에 이렇게 3프로TV 수강생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들은 적이 있는가 싶습니다. 앞으로 직업이 바뀔 게 두 가지가 보이는 게 한국 사회에서 공채가 사라질 것 같다. 이유는 사고와 시선, 의사결정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죠. 송기룡 부사장의 세상을 읽는 방법 그리고 관점을 통해서 다가올 변화에 준비하십시오. 변화를 준비하시고 기회를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 저는 메리츠 증권 리서치 센터를 총괄하고 있는 센터장 이경수입니다. 자동차 섹터 김준성 애널리스트를 비롯한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기업 가치 평가 프레임이 깨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산업이 붕괴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완성차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라 빅테크와 경쟁을 해야 됩니다. 리서치면과 메리트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2022년 투자전략과 업종별 시장전망.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비슷한 얘기인지는 몰라도 저희 학생 중에 주식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참 많죠?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이 친구들의 사회적인 어떤 개념이나 네. 접근 방법이 다르구나. 네. 우리 때는 열심히 직장에 나가서 월급 타고 이렇게 하는데 아, 이 친구들은 네. 아르바이트라는 개념을 통해서 수입을 올린 다음에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해서 네. 차를 사고 이런 네. 제자들을 봤거든요. 네. 다르네. 우리 때랑 다르네 하는 느낌이 들고. 그게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저는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준비하거나 시작할 때는 우리나라가 두 자릿수 성장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택한 그 회사도 아주 나쁜 데가 아니면 그거 플러스 알파를 성장했겠죠. 대기업은 대기업에서 더. 그러니까 그 고성장에 내가 그냥 라이딩하는 게 가장 쉽고 편하고 효율적인 재테크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더 열심히 해서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내 동기보다 빨리 대리 잘 날아서 연봉이 올라가면 그거 자체가 제일 좋은 재테크인 거죠. 왜냐하면 연봉이 올라가는 데다가 이자율이 10%가 넘어가니까 좋았죠. 거기서 잉여가 생기면 그게 또 주식 같은 걸 안 해도 그런 수익이 더 많이 생기잖아요. 우리 그 박평창 부장님이 초임이 3천만 원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넘었죠. 25년 전에 예.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고성장. 그런데 예. IMF 직후에 이제 IMF가 우리로 치면은 의학적으로 보면 이제 나라가 암이 걸린 거지. 그렇죠. 그래서 암은 낫어. 수술해가지고 도려내서 구조조정 도려내. 근데 암을 극복한 분들이 수술 없이 극복한 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평상시 건강을 회복하지만 큰 수술하고 나면 한 5년 10년 동안 조금 아무래도 다르잖아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성장이 떨어지는 거예요. 성장이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자연스러워 젊은 친구들을 고용할 수가 없고 고용을 해도 불안한 거죠. 그리고 회사를 다녀도 아, 우리 회사도 저성장이네. 그러니까 잉여가 잘 안 생긴다. 그래서 이제 투자 전선에 나서게 된다 이런 건데 그런 측면에서 아드님이 뭐 이렇게 군대라는 환경에서 이게 정상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본인이 관심 가지는 이 재테크라든지 이런 게 관심 가지시면 제한된 돈일 거 아니에요. 이 아드님이 뭐 갑자기 몇 천만 원씩 할 수 있는 돈은 없었을 테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어느 정도 기준 뭐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다 해보라고 하시죠 뭐. 저도 그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뭐 진짜 군대를 갔다 오고 나면은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오고 나면 군대에서 뭔가 많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경제관념도 군대에서 좀 알게 된 것 같고 한다면은 저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그 저 장교 아닌 그냥 일병, 이병, 상병, 이런 병장 이런 월급 꽤 많이 받아요. 네, 예전에 비하면 예전 기준으로. 예.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크게 걱정 안 하시고 그 아이들 그래서 제가 친정 작은 오빠 같은 입장에서 선물 하나 드릴게요. 완전 네. 좋은 선물. 함춘호 선생님 마지막 힐링 송을 특별히 아들 걱정 그리고 공항 아니라니까요. 그 이 힐링 송을 들으시고 이 호흡도 좀 좋아지시고 잠도 좀 순간을 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아리랑 하나 보내드릴게요. 아리랑. 네. 오 와우. 자 아리랑 청해 듣겠습니다.
기타로 들은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아니, 아리랑은 그 사연이 있는 게 이 중앙아시아 쪽이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그 우리 예, 위에 어르신들이 이제 많이 그렇죠. 나라 어릴 때 이제 갔었잖아요. 고려인이라고. 예, 고려인이라고 불려지는 분들이 그때는 뭐 러시아, 소련 그쪽을 통해서 이제 넘어갔다는 기록이 있는데 거기서 불려지는 아리랑을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많이 불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양한 가사로 불려지고 있긴 하지만 결국은 서로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서 얘기 듣고 이거 하면 좋겠다 아, 싶어서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네요. 참, 아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이제 2008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뭐 벌써 10년, 13년 정도 됐는데, 아이고, 참. 가끔 가다 이렇게 길에서 비슷한 그 연배. 분들 뵙게 되면은. 분들을 또 이렇게 비슷한 인상의 분들을 보면, 예, 좀 가슴이 좀 예, 먹먹해지는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죠. 예. 아, 좀 아쉽다. 많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어떻게 부모님들이 지금 어머님은 아마 오래전에 이미 에, 저희들 곁을 떠나셨고요. 네. 아버님 건강하시고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자, 세 번의 저희의 요청에 세 곡의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주신 함춘호 선생님께 좀 박수 좀 드릴게요. 네. 아, 함께 박수. 감사합니다. 네. 아, 너무 좋습니다. 사연도 뭐 그러니까 아, 사연도 연주 같으셨어요. 네. 이거 제가 저 마지막 사연을 읽고 에, 그리고 에, 마무리를 좀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30대 청년입니다. 먼저 저의 투자 자산은 영끌비투가 아닌 100% 내돈내산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의 고민은 이렇습니다. 최근 주식 부동산의 영끌비투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드는 생각은 2001년 카드 대란 때가 생각이 납니다. 당시 젊은 사람이나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분별하게 신용카드 발급을 해서 결국 신용불량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의 주식시장 부동산 포함하여 그런 거품이 끼어 있다 보고 있고 결국 그 거품은 주식의 경우 반대매매를 통하여 꺼진다고 보고 있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저는 현재 한국 주식, 삼성전자, 대한항공, 현대차, 네이버, 카카오 60% 이렇게 돼 있고요. 미국 주식 AT&T, 코카콜라, 애플 40%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종목들은 저의 목표가 있게 들어간 기업들이고요. 앞에 설명한 이런 상황 때문에 한국 주식은 언젠가 오르겠지 생각하고 지금보다 비중을 더 늘리는 것이 맞는 투자인지 아니면 원화가 떨어지면 달러가 오르는 미국 주식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김프로님 포함하여 많은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달러 강세가 되면 원화 약세가 되는 거죠. 원화가 예. 한국 주식이 이제 떨어진다는 표현은 이제 원화 약세를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상황이 좀 되면은 그러면 이제 비교적 상대적으로 안정한 미국 주식을 더 늘리는 게 어떠냐 이렇게 예. 말씀 주신 건데요. 그 말씀은 맞는 내용이고요. 이제 변동성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원화 약세가 되는 동안에 미국은 뭐 탄탄히 오르면서 디커플링 되면서 올라가느냐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역사적으로 볼 때 위기가 왔을 때는 같이 하락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락의 폭과 변동성이 좀 상대적으로 적어서 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비중 자체가 그쪽에 조금 이제 위험하지다라고 느끼시면 그쪽을 더 늘린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부분은 뭐 동의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제 서두에 질문을 주신 거에 걱정거리를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걱정거리의 근본적인 이유는 아마 이분이 아닌 모든 지금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은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과도한 유동성과 레버리지로 인해서 이제 곧 붕괴가 오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금 가지고 있어야 되고 주식 투자하면 안 되고 부동산 투자도 하면 안 된다고 이제 계속 그러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그런 위험이 없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미래 상황이니까. 그런데 전 세계 자본 시장과 그리고 전 세계 행정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 역사의 교훈을 안고 있어요.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었고요.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부동산 버블 붕괴도 봤고 IT 버블 붕괴도 봤고 버블의 붕괴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해가면서 시장이 흘러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험에 대한 것은 분명히 있지만 역사의 교훈 차원에서 볼 때 만일 그런 위험이 온다 하더라도 아마도 굉장히 짧은 기간에 제한적으로 오지 않을까. 오죠. 예, 그렇게 아마들 보통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짧은 기간을 내가 어떻게 버텨나갈 것이냐, 만약에 온다 하면 그런 차원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오다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상황이 되면은 뭐 한국은 뭐 크게 빠지고 요즘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한국은 뭐 급락할 거고 미국은 괜찮을 거야. 미국은 영원히 괜찮아.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같이 이제 흔들리는데 그 정도 차가 있을 것이고 섹터 차이가 있을 거고 종목의 차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적절히 분배하면서 포트폴리오 가져가는 것이 더 좋겠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을 100점 맞으려고 하면 항상 무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주식의 100점이 어디까지가 100점이고 어디까지가 50점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 생각은 저는 이제 그 자주 하진 않습니다만 골프하고 이 주식이 참 공통점이 있다. 아, 왜냐하면 아, 예를 들어서 뭐 진짜 내가 저 붙여가지고 버디하게 됐다고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드라이버가 잘 맞아가지고 아 이거 뭐 100m 이거 네. 평상시에 진짜 그럴 때 의욕이 너무 아 그럴 때 생크나 안 쓰니까 뒤땅치거나 그래가지고 이제 놀림을 당하죠. 예. 아 그렇게 드라이브를 잘 쳐놓고 네. 그 쉬운 쇼다이언을 예. 그렇게 치나? 예, 그렇죠. 그러면서 예. 평생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예. 선배들이 야 내가 네 드라이브를 가져주면 벌써 난 PGA 같겠다 이런 얘기. 맞아요. 맞아요. 예, 예. 요즘 이제 그것마저도 잘 안 되긴 하는데 그래서 너무 100점 맞으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수미양가다 그러면 우 혹은 미도 괜찮습니다. 70점, 80점, 75점 이 정도 맞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다 보면 홈런이 나올 수도 있고 그쵸. 그런 거죠. 그래서 마지막 사연이라서 저희가 그 짧게 드리는 건 아니고요. 성공의 조건을 너무 많이 가지셨어요. 왜냐하면 영끌비트와 100% 내돈내산 여기다가 우량주로 한국 미국 6대사로 분류가 돼 있고 그죠? 네. 그것도 제조업체만 있는 게 아니고 네이버 카카오도 있고 또 리오프닝 대한항공도 있고 그죠? 미국의 AT&T 코카콜라 애플 다 좋은 주식이고 뭐 개중에는 뭐 주가가 별로 재미없는 주식들도 섞여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의 비중도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네. 예. 그래서 6대4인데 그걸 4대6으로 바꿀까 뭐 이런 질문 그냥 정도 주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예. 근데 우리 박병창 부장께서 말씀하시면 미국 주식이 올라간다고 영원히 올라갑니까? 한국 주식이 빠진다고 영원히 빠질까요? 물론 지금은 아유 저도 아유 국장 버리고 미장 가야 되냐는 얘기를 하루에 천 번 정도는 보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댓글에.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래도 한국 주식도 투자할 만한 주식들이 많이 보인다라는 게 투자 오래 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윤 교수님 뭐 우리 감초로 선생님 이제 헤어져야 될 시간이니까 밤새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를 문을 닫아요. 자주 뵈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한 3개월에 한 번씩 오시겠습니다. 제가 워낙 잘 모르니까 재밌네요. 재밌고 오늘 주신 말씀 중에서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참 유익한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노력을 해왔는 것이지 누군가의 뒤를 따라가서 그 잘 올라간다고 해서 올라갔다가는 아 이게 정말 낭패를 보기 십상이구나라는 걸 생각했고요. 아무튼 주식을 하시는 분들 전 개인적으로 참
대단한 용기를 가진 분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게 어떻게든 서로 갖는 사람이 있으면 잃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이게 경제라는 것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서로 간에 그 로직을 가지고 싹 접근해서 분석을 하고 한다는 것 자체에, 아, 그리고 오늘 이 상담을 해주시는 우리 또 전문가들 뵈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데요. 가능하다면 상계를 한 번씩 와서 얼굴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정입니다. 아, 이거 근데 참 말씀도 그 기타 선율과 아, 이렇게 네, 정말 에, 비슷하게 이렇게 예, 안녕하세요. 와, 가족이신가 봐요. 근데 아, 찍으시는구나. 네. 이를 전 전원 다 전원 다 포즈를 취해 주세요. 아, 너무 행복한 가정이야. 아, 예. 와. 뒤에 그림이 좋죠? 아, 진짜 너무 행복해 보이시는데. 네. 어, 여기 갑자기 그 사진 네? 스팟이 됐는데요. 네, 그러니까요. 야, 이게 확실히 인기 프로그램이라. 네. 제 PD가 여기 꼭 나가야 된다고. 네. 아이고, 참. 제가 보기엔 저기 좀 수익률이 좋은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자, 아, 좋은 사연, 아, 나쁜 사연 가릴 것 없이 여러분 보내주십시오. 네. 아,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고요. 또 그냥 사연만 읽지 않고 나름대로 전문적인 상담도 곁들여 드리니까 많은 사연 보내주시고 또 늘 느끼시지만 저희의 힐링 가수 또 연주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소통하시면서 많은 치유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화면 밑에 저희 공식 이메일 계정이 나가고 있습니다. council@ebroadcasting.co.kr 이쪽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채택되신 분들께는 저희 이런류의 3%에서 만드는 좋은 투자서적 신간으로 여러분께 우송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 밤이 이제 굉장히 깊어갑니다. 8시 48분을 기록하고 있는데 평상시보다 저희가 한 20분 정도 더 여러분과 만나게 된 것 같은데 남은 주말 휴일도 잘 보내시고요. 또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좋은 투자 하시다가 다음 주 토요일 날 아침 8시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